페이지 계약 측론에서 1번 계약의 성립 요소로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죠. 2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X죠.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곳으로 온다. 맞는 질문이고. 5번 교차 청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되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뭐 간단한 문제지만 실제 이 부분에 나오는 문제 질문의 뭐 전형적인 겁니다. 2번 문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건데 3번 보시면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을에게 B에게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죠. 8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뭐죠? 새로운 청약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과 동시에 뭐죠? 새롭게 청약을 한 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A가 B에게 별도로 또다시 승낙을 해야 비로소 8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될 텐데 계속 보시면 A가 응하지 않자죠. A가 뭐 했어요? 거절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A와 B는 이제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은 이건 뭐예요? 청약인 거죠. 따라서 이 청약에 대해서 A가 또다시 뭘 해야지만요?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 3번이 됩니다. 3번이죠.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건데 중요하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위험부담. 자,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어요. 이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고요. 이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거든요. 원칙,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물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는 누굴 말하냐면 매수인을 말하고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언제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이거 알면 쉬운데 또 모르면 전혀 못 푸는 문제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1번, 3번 1번입니다. 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한다. X죠.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번 위험부담에 관해 우리 민법은 채무자 부담주의를 취한다는 말은 원칙이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얘기고 3번 위험부담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4번 수령 지체 중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이때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요. 5번 위험부담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거죠. 이것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갑 소유 A 부동산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을 하기로 했다면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죠. 일단 이 매매 갑과 을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보상관계라고 하는데 보상관계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전에 빌려줬다. 이걸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수익관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병은 직접 을에게 이행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을이 제때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한 것이지 병이 한 것이 아니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고요. 또 원상회복 문제도 병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1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X죠. 다시 말하면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청약과 승낙 매매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지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권리에 발생시킨 계약에 무효 및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X죠.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오히려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호받지 못하고요.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3번도 X고요. 4번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승계하고 요약자의 그 채무는 면제하기라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X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병전적 채무인수만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5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 다시 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임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 합의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런거시도 5번이죠.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제권은 형성권이고요. 2번 해제는 계약에만 특이한 제도이다. 왜요? 단독행위는 해제할 수가 없고요. 3번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하며 소급효가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4번 해제는 계속적 계약의 소멸 원인이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 특유의 소멸 원인이므로 계속적 계약 관계는 관계가 없다. X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의 효과가 발생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지할 수도 있어요. 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도를 받고 사용 수익하다가
일정한 요건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게 되면 장래 향하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해서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어요? 해제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해제한 후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6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번, 사무관리입니다. 일단 여행계약도 전형계약이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사무관리는 계약이 아니죠. 답은 1번이죠. 7번,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용대차, 무상이죠. 무상이면 다 뭐예요? 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무계약이다, X죠. 답은 1번이죠. 2번,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요. 3번, 매매의 예약은 물론 채권계약이고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고요. 5번, 교환계약은 대표적인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 특히 교환계약은 왠지 요물계약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낙성계약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번이죠.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이죠. 자, 큰 길가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잖아요. 근데 자판기를 설치할 때 누가 자판기를 설치하는지 이름을 꼭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4번,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X. 커피 자판기를 설치할 때 굳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 이름에 명시될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9번이죠. 교차 청약기간 계약의 성립식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데 4번이죠.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뭐죠? 도달한 때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나오는 거죠?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하잖아요. 그죠? 다만 교차 청약의 경우에는 발신한 때가 아니라 양 청약이 모두 못 했을 때 도달한 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3번인데 자, 우리가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고요. 청약자 그러한 자유를 뭐 할 수는 없냐면 제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3번,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했다면 무효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물건을 송부한 경우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계약이 뭐 되진 않아요?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죠. 11번입니다. 자, 계약책일상의 과실책임인데 1번, 계약책일상의 과실책임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 문제되니까 1.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만 뭐죠? 계약책일상의 과실책임이 적용이 돼요. 2번, 따라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책임성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는 계약 책임성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요. 요건은 4번,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계약의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효과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한번, 계약 체결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특히 5번처럼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X가 되고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위험부담 문제가 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고의과실이 없어야죠. 만약에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 불능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전보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2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면 위험 부담이 되고 채무자가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판례는 무엇이 인정을 하고 있냐면 대상 청구권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대신 넘겨달래. 보험금을 대신 넘겨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아직 이전 등기 안 해주고 있는 상태라면 이행불능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보조자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됐어요. 물론 이행 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 본인의 과실이니까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 불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팔고 을은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그 대금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형적인 무슨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갑은 이로써 병에 대한 컴퓨터 외상 구입 대금을 결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병은 갑에게 컴퓨터 외상 대금 채권이 있는 거죠. 타당치 않은 거죠. 1번 보시면 갑을 간의 계약이 착오로 취소됐어요.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수익관계 바로 영향을 주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이로써 선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14번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동시항변권이 뭐죠? 쌍무계약이 성립되고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관계가 동시항변권이죠. 따라서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별개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 인정되지를 않아요. 2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을 확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이하게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가 되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계약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3번도 중요한데 3번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동시이행항변권이냐 판단하는 방법은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은 뭐죠?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은 뭐죠? 동시항변권이죠. 예를 들어서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예요?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인 거고요.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예요? 동시항변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죠? 동시이행항변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읽어보면 동시이행에 있던 채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란 거죠.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반대 채무에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죠?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자, 우리가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돈을 갚고 나중에 따로 뭐죠? 담보를 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5번에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면 이전 등기해 줘야죠. 이전 등기해 줄 때는 완전한 권리를 뭘 해줘야 돼요?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따 맞는 질문이고 갑자기 여기서 느닷없이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에 따 아니다. 이것 떠올려서 틀리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15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4번을 보시면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안 넘겨주면 을은 매매대금 못 주겠다라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은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요?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이전 등기 해주기 전까지는 돈 못 준다라고 을은 병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죠. 자,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것은 갑과 을이 뒤바뀌어 있죠. 채권자, 요약자가 누구예요? 을이고 채권자, 채무자, 낙약자가 누구죠? 갑이죠. 그렇죠? 이걸 바꾼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은 헷갈리라고 바꾼 거니까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갑은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과 병 사이 법률관계예요. 그러면 을과 병과의 법률관계는 요 대가관계고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을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갑을 뒤바꿔 놓은 것은 결국은 뭐예요? 보상관계와 대가관계는 뭐죠? 헷갈리라고 만든 문제에 불과한 거니까 유의하시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없잖아요. 따라서 갑도 을에게 원상회복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고 4번 제3자인 병은 특정될 필요는 없고요. 계약 성립할 당시에 5번 만일 갑이 병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어요.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계약으로 병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면 병에게 뭐인 거죠? 이익인 거죠. 딱 이것들 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계약 해제권에 발생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몇 개인가? 참고로 이렇게 몇 개 고르란 문제는 시험 문제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오면 풀면 안 돼요.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몇 개 고르란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다 하나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재수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알아도 맞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음 중 틀린 것이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을 정확히 알아야만 맞힐 수 있어요. 만약에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애매하고 삼삼하면 몇 개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고요. 틀린데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고민하다가 시간까지 또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몇 개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시고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심심할 때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풀어봐야죠. 기업 정기행인데 이행기가 도과했다면 당연히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죠. 니은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쌍무계약의 일방의 이행불능. 자,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불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인 거죠? 위험부담 문제이지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니은번은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 없는 거죠. 디귿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에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죠. 리을번 약정사유, 약정해제사유겠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리을번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요. 요 미운 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원래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에. 다만 우리 학설과 판례는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히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기억, 아니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 니은 디귿에서 몇 번이죠? 두 개가 되는 거고요. 미은 번은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기본적 대응인데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8번이죠. 다음 중 채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자 보자고요. 기억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하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체고할 필요가 없죠. 4번, 이행지체는 뭘 해야 돼요? 체고를 해야 되죠. 5번,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체고할 필요가 없죠. 6번, 이행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고를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뭐 할 필요 없죠? 체고할 필요가 없죠. 7번, 체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겠죠. 자, 우리가 채권법은 다 뭐예요? 임의 규정입니다. 뭐만 빼고요? 임대차만 빼고요. 따라서 체고 없이 체고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유효하니까 이때는 체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비읍번, 불완전 이행이죠.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뭘 해야 돼요? 체고를 해야 되고요. 10번, 사정 변경을 이유로 만약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때도 뭐 할 필요 없냐면 체고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계약을 해제하는 자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 관계가 가진 제3자예요. 자,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특이하다고 했죠. 만약에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이 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냐면 보호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해제에 있어서 제3자가 나오면 문제 지문을 읽을 때 이 사람이 해제 전인지 후인지를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 뭐라고요? 전해죠. 그럼 이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제3자로서 뭐 받아요? 보호받는 사람이니까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악이네요.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했다는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해제로부터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번이죠. 자,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굳이 뭐일 필요 없어요? 채무불이행일 필요가 없는 거죠.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합의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또 합의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무엇을요?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겠죠.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또 합의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무엇을 붙일 필요 없어요?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 제3자는 뭐가 돼야 돼요? 보호돼야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되고요. 제3자 보호 규정은 뺀 나머지 민법 규정은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합의 해제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해제 관한 민법 제 543조 이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인데 이건 뭐 의미가 없죠. 보시면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묵시적 합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우리는 민법은 항상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합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보시고 4번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규정은 뭐죠? 적용이 되고 5번 반환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 뭐 붙이지 않습니까? 이자 붙일 필요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죠. 21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해제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2번입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해제를 인하여 계약이 소급주로 실효되더라도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답이 잘못된 얘기죠. 2번 볼까요? 2번. 답이 뭐죠? 3번이 아니라 뭐죠? 2번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 답이 틀린 게 꽤 되네요. 그죠?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면 매매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가 되면 등기가 무효되니까 해제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뭐가 넘어오죠? 소유권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2번. 2번. 채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 행위 효력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물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X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23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를 인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해제를 한 후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무엇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3번인데요. 조금 복잡한데 이것 때문에 넣어놨어요. 해제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라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기억할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을이 병과 만나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병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했다면 이 병은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병은 갑이 나가라고 하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도 있고요. 임차 보증금을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누구한테요?
갑으로부터 반환해달라고 병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사례를 바꿔보면 갑이 요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아파트를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잔금은 세를 주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겠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럽시다라고 임대할 수 있도록 을에게 뭘 해줬어요? 승낙을 해둔 거죠. 그래서 을 매수인이 병과 만나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병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을이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주자 보증금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을이 잔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제3자로서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차이점은 뭐죠? 매수인이 등기를 했느냐 등기를 안 했냐 문제예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제3자로서 해제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따라서 2번 질문만 좀 유의하시면 되는데 2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럼 매수인이 뭐까지 했다는 얘기죠? 등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잔금을 받지 못할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병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난사에 의하여 보호된다.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매수인이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너무 취업적이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번만 좀 기억해 두십시오. 넘기셔가지고 2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건데 이번을 보시면 매도인 갑이 법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갑은 원상회복의 내용으로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데 법정 이자는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책임이다. X예요. 자, 이게 만약에 이자가 이행 지체 책임이면 이자를 주는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다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은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반환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이는데 이자를 붙이는 것은 지체 책임이 아니다. 이자를 붙이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자 외에도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지체 책임이다. X고요. 답은 먼저 2번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번이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 대금의 반환에 대하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X예요. 자, 우리가 해제에서 반환할 돈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채무불이행에서 그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자는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뭘 붙이는 거예요? 이자를 붙이는 것이지 원상회복한다고 다 뭘 붙이는 건 아니에요? 이자를 붙이는 건 아닌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볼까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뭘 양수한 사람이냐? 채권을.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A 건물을 팔고 을한테 등기해줬더니
을이 또다시 병에게 건물을 팔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뭐죠? 제3장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고요.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청구권, 채권이 있는 상태예요. 이 채권을 만약에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 병은 매수인의 법적 주의가 뭐가 된 거예요? 승계된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당사자이지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 자체를 양도받은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뭐된 사람이에요? 승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해제 효력은 계약 당시에 소급함으로 당사자는 원상회복금을 진다. X죠. 해지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이므로 소급하지 않고요. 모아주지도 않습니까? 원상회복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해제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4번. 해제권에 대한 소멸시효죠.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법 강론에서 매매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